Q&A 두 번째 팁, 6월 1일이다. 졸업식이네. 자, 이제 2부가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2부는요, 저희가 이제 카페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이제 Q&A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A를 쭉 쓰다가, 쭉 보다가,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들어, 이거는 회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골라봤어요. 자, 제 두 번째. 짜잔. 네. 닉네임이 스마일사랑님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납잔금 납부를 6월 1일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마도 6월 초까지 잔금을 납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이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를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이 미쳤다. 자, 이게 맞나 싶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하나의 이제 일종의 팁인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내는 보유세, 팔면서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 취득세와 양도세가 아닌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보유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유세는 또 크게 두 가지예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어요. 즉 이게 말 그대로 보유세입니다. 너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그 보유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요. 그 보유 기준이에요. 보유 기준. 내가 언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세금의 대상이냐 이 뜻입니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내가 6월 1일 날 그 날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종부세 또는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에요. 6월 1일 날 뭘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산세는 그 후에 뭐 7월 달, 9월 달, 그다음에 종부세는 뭐 연말에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준은 6월 1일이다. 그러면 낙찰받고 보통 이제 한 달 반이 이제 잔금 기간을 잡히는데, 스마일 사장님께서는 아마 6월 달이 잔금 기일이 될 겁니다. 낙찰받아도 잔금을 냈는데 6월 뭐 10일이에요. 6월 10일 날 잔금을 내고 등기에 떴어요. 그게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그 해의 재산세는 바로 전소유자. 경매 당한 전소유자가 그 재산세를 내요. 낙찰받은 나는 재산세를 안 냅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중에 제가 이제 저처럼 단타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찰받고 명도 끝나면 바로 파는 거. 자, 그런 분들 중에는요, 가끔 내가 이제 하반기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6월달 이후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뭐 7월달 8월달 낙찰 받았어요. 그때 낙찰을 받아가지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 4월달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6월달 되기 전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나는 그 물건은요, 아예 재산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을 기준으로요. 내가 6월을 피해간 거죠? 7, 8월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7, 8월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2, 3월달에 팔아버렸어. 저 6월이 안 됐네? 그러면 그 집은 내가 재산세를 안 냅니다. 낙찰받았을 때는 전소유자 재산세를 내고요. 팔았을 때는요, 이거를 산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웃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경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봄철쯤 이렇게 계약을 해요. 한 4월달에 계약을 해. 그러면 그냥 6월로 넘기는 걸 한번 적당히 협상을 해보세요. 잔금 6월로 넘겨버리면 그 집에 대한 재산세 고 한 해는 안 냅니다. 또 내가 만약 팔아요. 파는 집이야. 그러면 가능하면 잔금을 5월 말까지 치는 걸로 그렇게 또 협상을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팔고 나서 재산세를 또 안 내는 겁니다. 그거 하나, 6월 1일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소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조금 아끼면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재산세 아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더 먹자. 자, 그런 얘기입니다. Q&A 두 번째 팁, 재산세랑 종부세의 기준은 6월 1일이다. 그래서 6월 1일을 한번 피해가 봅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오시면 Q&A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원하시는 다음 방송에서 이것 좀 한번 달아봐 주세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 골라서, 고르는 기준은 제 마음대로 골라서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